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결호입니다. 네, 솔직한 분석 이번 시간에는 골드NS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골드NS 오늘 뭐 한가 봤어요. 금요일 날. 금요일 한가 가면서 뭐 최근에 등락이 되게 심했죠.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1,445억까지 떨어졌고,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뭐좀 늘어났지만, 그래도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거의 뭐 한계 기업이다. 이런 거 주식을 매수하신 사람들은 사실 투기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유보율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고, 뭐 당좌 비율 있고 부채 비율 없으니까 뭐 괜찮지 않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일단 뭐 유보하고 있는 자금이 없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회사의 향후 성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거의 안 사는 게 낫겠죠. 돈을 아무리 벌어도 뭐 매출 1분기에 25억이 매출이 나도 17억 원이 까먹는다면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이 더큰 회사다. 주식 등의 대량 보고서 과거의 걸 보면은 여기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되어 있죠. 이거 조국 사태에 엮여 있었던 그런 종목들. 조국이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정경심 씨가 일단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WFM, 골드NS 이렇게 사명을 변경해 가지고, 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기성이 짙은 회사, 그리고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회사들은 이렇게 사명 변경을 하면서 브랜드 네이밍을 포기를 하고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느냐? 단지 상장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장 주식의 거래, 그, 매력은 뭡니까? 비상장보다 거래가 자주 되고, 바로바로 현금성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 테마에도 회사의 가치랑 상관없이 수요가 늘어나면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항상 한계 기업으로 갔다가 상장이 유지되면은 사명을 바꾸고, 뭐 사업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WFM, 조국펀드 의혹, WFM 매매정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죠? 상장 적격성 실질 대상까지 갔다가 뭐 살아남은 회사나 거래소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국 장관이 가족 펀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성훈 대표가 대표를 맡았다가 최근에 사임하고 이제 교체가 됐다 되어 있죠. 사업의 개요 보시면은 오픈몰을 통한 토익, 토플, IELTS 등의 뭐 영어 수험 교육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토킹 클럽이라고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죠? 온라인 교육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원스쿨 요즘에 광고에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유재석을 이용해가지고 광고를 띄우고 그다음에 매출을 냈다가 다시금 원래 실력이 없는 경쟁력이 이제 드러나니까 광고도 나오지 않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방과후 학교, 최신 IT 교육 시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교육 출판 이거 크게 의미가 없겠죠.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여기 보시면은 교육 부분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쿨앤키 뭐 시원스쿨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가격 변동 추이를 보시면은 뭐 단위 자체가 크게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용역 수입, 방과 후 컴교실 수강료가 여기 보시면은 67,000원. 이것도 뭐 월이겠죠, 월. 월에 67,000원이면 크게 단가가 뭐 의미 있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그죠? 또뭐 토킹 클럽 뭐 교재 뭐 27,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도 원가 자체는 그다음에 뭐 받아들이는 단기 순이익에 들어가는 거는 비용의 의미가 없겠죠. 보시면은 뭐 현금성 자산은 약간 있어요. 108억 정도가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무형 자산에 조금 더 많은 그 힘이 실려도 못할 판인데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 브랜드 네이밍 자체에 로열티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럼 지속적으로 적자 인에 빠질 확률이 더 높겠죠. 회사는 20년 7월 20일 날 회생 절차를 시행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됐다. FM에서 또 골드넷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랑 아예 주체 자체를 바꾸고 이제 영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세를 확장하고 뭔가 주가에 대해서 상승을 한번 받아보고 투자도 받아보겠다는 얘기인데 망했죠, 결론. 이런 식으로 뭐 보면은 주주명에 보시면 관련 없는 것들 뭐 타부 뮤직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전혀 의미가 없다. 지분율 자체는 뭐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유통 주식수에 비해 가지고 회사의 체력 자체가 없으니까 주가가 의미가 없겠죠. 매출 채권 여기 보시면 대손충당금 부분 보이시죠? 대손충당금 부분이 어마어마해요. 뭐 미수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회사가 정상화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회사 자체를 갖다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다른 이벤트가 필요하다. 급여 부분 보세요. 급여 부분이 뭐 분기당 한 25억 5천 정도. 그죠? 보시면은 급여가 25억도 아니고 2억 5천 100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거면 뭐 의미가 없겠죠. 회사에 있는 이런들. 보면은 교육에 이제 남녀 이렇게 해서 46명이나 있는데, 46명의 1인 급여액이 보시면은 평균이 1,000만 원대예요. 1,000만 원대. 이게 말이 돼요? 1년 동안 1,000만 원대. 그럼 정규직이라기보다는 프리랜서식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미등기 임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보다 2배가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일은 이쪽 애들이 하는 건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미등기다. 전형적으로 적자 회사에서 보이는 그런 임원들의 이제 무책임한 그런 쪽을 좀 진행이 되는 거겠죠.
등기사 보시면은 일단 평균 보수액이 625만 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대표이사 한명 없으면은 밑에 일하는 직원을 뭐 5명에서 6명 정도 쓸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로 가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회사 앞으로도 이제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자, 단타클럽 5월 수익 현황입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단타클럽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사실상 뭐 대다수의 분들은 스윙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누적 수익률은 이렇게 48.1% 나왔고요. 다섯 종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누기 5를 하면은 9.6% 정도 전체 수익 계좌가 났습니다. 물론 지금 진행 중이니까 물려있는 종목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6월 달에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더 스윙이나 안정적인 종목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소액으로도 많은 투자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디언즈 단타클럽, 단타 참여 혹은 가디언즈 멤버십을 통해서 큰 자금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디언즈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최고의 수익률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000만 원이면 그래도 96만 원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수수료를 10만 원 지금 지불을 하시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80만 원, 70만 원 정도는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골드엔엑스 차트를 보면은 뭐 정상적이지 않죠. 한동안 거래 정지가 있었다가 일단 첫날에 그 대손 처리를 해버린 분들이 전부 다 이제 고점에서도 다 내리찍었으니까 이렇게 식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이런 종목 제가 사면 된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시초가를 갖다 다시 뚫으면은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까지 올라갔는데 일단 제가 고평가죠, 그죠? 고평가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원래대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보시면 뭐 주가 조작 뭐 그런 거에 약간 개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흐름은 분명히 아니죠. 코링크 아까 프라이빗 에쿼티 뭐 이런 것들에 투자한 사람들 한둘이겠어요, 그죠? 그리고 뭐그 전에 있었던 아까 보셨듯이 뭐20% 정도의 유통 물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통 물량 자체가 800만 주라면은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가격대가 4,000원, 4,000원 곱하기 뭐 800만 주 해봤자 뭐 32억, 320억 뭐이 정도 되겠습니까? 뭐 얼마 되지 않겠죠? 320억으로 이까지 주가 차익을 올리면서 몇 배의 투자 수익을 냈다. 대략적으로 10배를 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뭐 핫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가 매수 들어간다 이렇게 사면은 이거 자체가 그냥 투기인 거예요. 투기로 돈을 벌 수는 있겠죠.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이런 기억들이 남게 되면 분명히 큰 자금으로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깊숙하게 남겨두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절대 하지 마시고 꼭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수수료를 갖다 소정의 수수료를 내시더라도 저에게 전문직인 저에게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맡기시는 게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그다음에 뭐 하락했을 때 이거 왜 하락하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건강도 잃지 않고 수익률은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디언즈 멤버십, 단타클럽 멤버십에 꼭한 번씩 연락 한번 주세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본만 지키면 절대 잃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 핫다 따라가고 뭐 같은 짓 우리 하지 마시고 가족을 상대로 절대 베팅하지 않는 주식 고객님,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